나머지 정리 2차로 나는 나머지 가장 대표적인 경우지. 내가 앞에 문제 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, 2차로 나는 나머지는 무조건 뭐 하라고? 아니, 무조건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에서는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나머지를 구체화를 하시면 돼요. 이거에 P의 X-1은 X-1, X-4, QX 플러스 AX 플러스 B. 1 대입하고 4 대입하면 되지, 그지? X에 1 대입하면은 0은 A 플러스 B네, 그지? X에 4 대입하면은 3P3. 얘가 4A 플러스 B. P3만 찾으면 될것 같아. 근데 요 위에 식에서 PX-3은 X-2, X-3, QX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, 따라서 3 대입하면 P3-3이 0이니까 P3이 3이죠. 요만큼이 3이니까 굳이 이게 4A 플러스 B야. 이게 1번 식이고 2번 식이야.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세요. 9가 3A야.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3이야. 그럼 답은 얘가 답이니까 3X 마이너스 3이 답이야. 56번. 똑같네. 인수분해가 되니까 PX는 XX 플러스 1에 QX에 AX 플러스 B야. X에 0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. 0 대입하면은 P0이 B야. P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. 그지? 근데 위의 식에서 P에 마이너스 1이 얼마야? 0이래. 그럼 P에 마이너스, K를 구할 필요도 없죠. 그죠? P에 마이너스 1이 0이니까.